자, 여러분들, 지금 파트 1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보시면은요, 문제가 한 40문제 정도 됩니다. 40문제.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앞쪽에는, 왜냐면은 직류 파트는 기본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는 좀 설명을, 조금 제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들 짜증나시니까, 좀 평상시보다 제가 가능하면은 유도하는 거, 이런 과정 그냥 없애버리고 제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지만, 또 일정 맨 처음에 나가는 이 파트 1 같은 경우는 좀 근데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군두대기 설명을 조금 다른 단원보다는 좀더할 거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한번 40문제 문제풀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보실까요? 1번 다음 회로에서 3호음에 흐르는 절 I절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자, 우리 잔소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이 내용을, 아, 요건 뭐 어려워? 뭐 나는 간단하게 풀수 있겠는데 생각하시는 반면에, 아, 이게 뭐지? 하고 한 템포 늦춰서 생각을 하고 조금 생각하다가 풀어가시는 분,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아예 모르겠다. 이제 세 부류가 여러분들 해당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요거 하나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나이 문제 풀수 있다. 그럼 우리는 눈에 얘기하지만, 이한 문제가 많이 없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시험 문제예요. 언제 나왔던 거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몇 년에 나왔던 겁니까? 16년에 나왔던 거예요.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튀어나온다는 걸 여러분 이제 느끼셔야 돼요. 최근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최근에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튀었구나. 경향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1분의 2 문제를 풀수 있을 거냐. 이제 그걸 따지셔야 돼요. 이 문제가 조금 다른 문제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 약간은 걸리고, 내용도, 숨어있는 내용들이 있다. 공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주 열심히 안 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다 풀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때 접근할 때 뭐냐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맨 처음에 혼자 공부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 1문제, 1번 푼다. 그러면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예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옆에다가,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기 스톱워치 기능 있잖아요. 딱 누르면 따라락 시간 1초, 2초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옆에다 놓고, 긴장감을 좀 갖고, 전화 왔네, 전화 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부르시더라도, 뉴스에서 진짜 중요한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다, 그냥 철통같이 다 그냥 방어막을 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타트 딱 눌러서 1분 안에 풀수 있는 이제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딱 튀어나왔죠?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뭐냐? 이거는 뭐를 이용해서 풀 거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머릿속에 딱 띄어 올라와야 되죠. 그럼 중첩의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튀어 나오는 게 기절력이 몇개 이상 있다? 두개 있다. 전화번이나 전류원이나 전류원, 전류원. 전화번, 전화번. 섞여 있더라도 최소한 몇개 있어야 된다. 두개 이상 나올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또는 흐르는 전압을 구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튀어나올 거라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여기 몇개 있네요? 두개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3A라는 전류원이 있고요. 여기 12V란 뭐 있어요? 우리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첩의 정리를 가지고 푼다. 자, 어디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돼 있냐? I0죠? 눈여겨보셔야 돼. I0, 아, 3호음에 흐르는 전류 돼 있고, 방향은 이렇게 돼 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은 아래쪽으로 나와 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형태를 딱 보면은요, 이 그림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거 보시면은, 자, 보세요. 3A가 이렇게 흘러오죠. 흘러와서 이쪽으로 흐를 거고, 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의 전류 방향이, 그죠? 그러면 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원래 주어진 I0하고는 반대 방향이 되어 있죠. 아, 이거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네. 그럼 또 하나 구하러 가야 돼요. 12V,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극성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다. 전류방은 어떻게 흐른다 그러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것이 정상에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해도. 그러면은, 여기서도 전류가 어느 방향,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흘러서 이쪽 방향 전류가 갈라지죠. 그래서 흘러서 여기서도 이러한 전류가 흐를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12V나 3A에서 흐르는 전류는 전부 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구하라는 I0하고는 서로 어느 방향으로 돼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해 보면은 전류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올 거란 얘기. 그럼 답은 벌써 뭐 아닙니까? 두 개는 답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찍더라도 자, 여러분한테 찍는 방법을 그죠? 자꾸 이 가리키는 이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는 입장에서 찍는 거는 이렇게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게좀 어떨 때는 확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실은요. 왜 우리는 학문을 그래도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 찍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시험을 봐서 맞아야 되잖아, 우리는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라도 맞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건 플러스 나왔으니까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여기 주어져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3암페어냐, 마이너스 4암페어냐, 우리 한번 따져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지금 뭐냐면요. 요거 가지고 이제 기준을 해서 우리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래서 3암페어를 기준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전압원과 전류원을 이용해서 어떤 그 회로 전류 전압 구할 때, 중첩 전류 가지고 할 때는요, 두 가지를 적용한다 그랬습니까? 뭐 해야 될 거냐? 전압원은 뭐 시킨다 그랬죠? 단락시킨다 그랬고, 또 하나, 전류원이 있으면은, 전류원은 우리 뭐 시킨다? 개방한다. 자, 이걸 여기다 적용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3A를 기준하자 그랬으니까 여기다 3A는 이렇게 그려놓고요. 뭐를 단락시키는 거예요? 3A를 뺀 나머지를 보니까 뭐 볼 게 없죠? 여기 12V가 있었잖아. 12V는 우리 뭐 시켜버려? 이렇게 단락시켜버리자는 뜻입니다.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3A가 이렇게 흘러와서 이쪽과 이쪽으로 전류가 어떻게 되죠? 갈라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그려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쪽은 2옴이고요. 한쪽은 1과 뭐가 됐죠? 1, 자, 1, 아, 3이죠? 3과 1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흐른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I1. 자, 그래서 위쪽에 흐른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해놨습니다. 3옴의 흐른 전류가 결국 3에도 흐르고 1에도 흐를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는 거죠? 3암페어가 흘러 들어와서 갈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맨 첫 챕터에서 한번 구한 식이 있었어요. I1, I2 전류. I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전류 구하는 식이 있었죠. 그래서 I1은 R1 플러스 R2분의 위에 뭐 올라왔죠? 맞은편 저항이 올라가고 흘러 들어온 전류가 이렇게 높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전체 요걸 우리 뭐라 그러고요? R1 우리 요거를 우리 뭐라 하자? R2라 하자. 이렇게 놓은 거죠, 지금. 자, 그럼 이제 풀어 보자는 얘기죠. 이쪽에 흐르는 전류니까 자, 뭡니까? 위에는 4네요. 4 플러스 2분의 맞은편 R2니까 2가 올라가고 그때 흘러 들어온 게 뭐였죠? 3이 흘러왔죠? 그러니까 3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답 몇 암페어입니까? 답 1암페어가 되겠네요. 6분의 6이 됐습니다. 1암페어. 그래서 이러한 답이 나오더라. 자, 이제 형태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됐는지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뭐에 의한, 여기 주어져 있는 이번에 뭐에 의해서 구해보자. 12V에 의해서 회로를 한번 해석해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걸 보시면서 뭘 이용을 해서 12V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해보자. 아까 똑같아요. 전압원이 있으면 단락, 전류원이 있으면 개방. 근데 여기 아까 몇 암페어가 있었죠? 아까 3암페어가 있었으니까 이걸 뭐 해보자? 끊어버리자는 뜻이에요. 개방시켜버리자. 그러면은 얘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 저항도 필요 없는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회로는 뭐밖에 없어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I2라는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요건 없는 거니까. 요게 있으면 병렬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1, 2, 3.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전체 저항분의 전압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6에다가 심으니까 요거 몇 암페이 전류가 흘렀나? 2 암페이 전류가 흘러드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구해놨네요. 다 구해놨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하러 가볼까요? 자, 우리 뭐였냐면요. 자, 이렇게 해놔서 구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여기서 요거 3A에 흐르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 있었냐면 1A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2V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니까 몇 암페어가 됐죠? 2A가 됐습니다. 두 개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같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합하니까 몇 암페어죠? 3A라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는 어느 방향으로 잡아놨다? 아래 방향으로 잡아놨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답을 뭘 해놨다? 3A로 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3이 답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전류 방향을 만약에 이렇게 전류 방향을요. 만약에 이렇게 잡아놨다고 한번 볼까요? 전류 방향 이렇게 안 해놓고 만약에 이쪽에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놨다 하면 답이 몇 번이 답이 돼야 돼요? 3A가 답입니다. 답이 2번이 답이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하나 살짝 바꿔놓으면 답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확인을 여러분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1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